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DK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60초 열대어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1편 택배로 받으면 조금 위험한 열대어 탑10입니다. 선정 기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사착이 많은 친구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시리즈들에서 말씀드린 이 물고기들은 매니악한 물고기나 뭐 어쩌다 한 번씩 수입되는 물고기가 아니라 조금만 둘러보면 구매할 수 있는 그 고기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종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잉어과에 3종이 있는데요. 라스보라 갤럭시, 라스보라 브리지떼, 라스보라 마큘라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라신과에 또 3종이 있습니다. 카디널 테트라, 러미노즈 테트라, 콩고 테트라, 그리고 시클리드과에 또 3종이 있는데요. 라미네지, 게오파거스 종류, 디스커스, 이렇게 9종이 있고요. 마지막 레인보우 종류 중에서 좀 큰 애들, 보세만이나 레드 레인보우. 저는 이 10종을 택배로 받으면 위험한 탑10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10종을 뽑은 이유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발송한 개체들 중에서 사착에 대한 컴플레인이 유난히 많은 상위 10개를 제가 추린 거고요. 재발송을 했을 경우에도 꼭 사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종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탑10 열대어들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구매를 하시되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시거나 당일날 받을 수 있는 방법, 픽을 통해서 받으시던지, 물고기는 수도권에 있는데 내가 지방에 있다 하시면 고속버스 택배가 있죠? 그걸로 해서 당일날 이렇게 받으시면 사착률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0초 열대어 상식 1편, 택배로 받으면 위험한 열대어 탑10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멀로 TV.